자가 면역병이 그 말씀으로 뜻으로 새로운 뜻으로 난 그 얘기 제가 정말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는 우리 안젤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젤라는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이죠. 그렇죠? 안젤라는 무슨 뜻이에요? 천사라는 뜻이에요. 이 여성은 정말 천사 같은 여성이야. 그 성당에서 가장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안젤라는 노처녀야. 지금 결혼을 못 하고 있어. 그런데 다른 남자는 다 싫은데 그 같은 성당에 아주 좋은 청년인데 안젤라와 그 청년은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결혼하면 되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그 청년의 어머니, 만약 안젤라가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 될 그 어머니가 악명이 너무 높은 거야. 온 주위에 그냥 그 집에 딸 보내면 딸 죽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을 만큼 아주 소문이 나쁘고 그 엄마가 아주 지독한 그런 엄마 때문에 그 어머니의 아들하고 안젤라는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결혼은 못하고 있는 거야. 왜? 안젤라 엄마는 반대야. 그래서 뭐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 안젤라도 아무 말 못하고 그래서 서로 정말 안타깝게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가면서 이제 안젤라는 자꾸 노처녀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안젤라가 아주 결심을 했어. 어떤 결심을 했냐? 안젤라가 아주 야무지게 결심을 했어. 내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서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바꿔놓으면 되잖아. 열심히 잘해주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안젤라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마음을 아주 강하게 먹고 아주 그냥 확고하게 결심을 하고 엄마한테 얘기한 거야. 엄마, 나는 그 집에 시집 갈 거야. 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그 시어머니를 한번 바꿔놓을 거야. 야, 딸이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데 엄마도 더 이상을 반대도 할 수 없고 또 지금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할 수 없이 이제 승낙을 했어요. 자, 승낙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뭐라 그러나요? 패백. 패백을 드리는데, 안젤라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절을 탁 하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 네가 나를 변화시겠다, 시키겠다며? 그 어떻게 시어머니가 알고 있지? 그러니까 하여튼 여자들은 말 조심을 안 해요. 어머니하고 단둘이 한 얘기가 시어머니가 알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그렇지. 여자들은 말을 못 참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엄마는 그러니까 안젤라는 그렇게 이쁘고 착하고 신앙심이 좋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 안젤라는 과연 누구와 결혼을 할까? 누구든지 안젤라를 데리고 가는 남자는 참 복도 많은데 그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전 엄마가 결혼을 승낙해 놓고도 너무 이 마음이 아파서 이제 마음 아프면 뭐요? 이모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모한테 얘기할 때 꼭 뭐라 그러고 얘기해요? 너만 알아. 그래 언니야, 나만 알게. 그거는 거짓말이야. 왜 그래요? 그 참 이상하죠. 자기만 알고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 여자들은. 그래서 이제 또 이모도 이제 그 안젤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그 니네 조카 안젤라는 어떻게 결혼이 누구하고 한대? 신랑감이 정해졌어? 정해졌는데 나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래? 말해봐. 그러면 이제 이모는 말하고 싶으면서도 안 돼. 근데 자꾸 얘기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너만 알아. 이렇게 되니까 한 사람, 또 한 사람 거치고. 그의 결국은 누구까지 들어가서 네 시어머니야 귀까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요거 봐라. 응? 그 하여튼 시어머니 마음에도 안젤라가 마음에 들긴 들어. 그런데 요게 결혼을 안 하고 있다가 자기 며느리가 될 텐데 자기를 뭐예요? 자기를 변화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심통이 터져 안 터져. 그래,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며? 그래,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시작부터 뭐예요? 완전히 이거는 큰일 났어. 그래서 하여튼 이제 결혼을 이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안젤라는 결심을 한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그냥, 다른 어떤 며느리보다 더 잘 해드리면 살살 녹지 않겠냐. 근데 그게 작전 계획이란 걸 시어머니가 미리 알아버렸으니까 이게 잘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안젤라는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다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는 거야. 근데 잘해드리면 잘해드릴수록 어떻게 시어머니는 이게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더 그냥 세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안젤라가 더 이상
도저히 더 이상 그 구박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했어. 이제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그만하고 최소한도로 자기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만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니까 시어머니 그거를 또 눈치를 챘어. 아, 요거 봐라. 이제는 이때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잘해주던 게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노말 대발하는 거야. 예. 네. 이것이 말이야. 막 노말 대발 하는데 화가 나서 노말 대발해서 고함을 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쓰러졌어. 중풍이 걸렸어.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왼쪽 뇌에 중풍이 와서, 오른쪽이 완전히 반신불수가 됐어. 근데, 재밌게도, 이 왼쪽 뇌에, 어디도 망가졌냐고 하면, 왼쪽 뇌에 어느 중추라는 곳이 있어요. 어느. 이것은 말을 우리가 할 때, 그 말의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그 말 내용을 알아도 뭐가 돼야 돼? 혀하고, 입술하고, 이 목구멍하고, 이 근육들이 잘 조절이 돼서, 발음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 그 발음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뇌세포들이 모인 어느 중추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혈관이 그 부분이 또 맥혀가지고, 이 오른쪽 반신불수가 되면서 동시에 언어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는 뜻은 있는데, 그게 말로 정확하게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풍에 탁 걸리니까, 안젤라가 큰일 났어. 자기는 지금 누구한테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한테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자기 시어머니를 바꾸게. 그런데 그걸 포기하자 말자 시어머니가 열받아서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중풍에 걸려서 쓰러졌으니까 이거 누구 책임이요? 안젤라 책임이야. 이제 자기가 계속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계속 시어머니한테 잘해줬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이제 안젤라는 혼자서 또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중풍까지 걸리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목숨을 걸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젤라는 정말 열심히 이제 그날 그때부터는 이제는 시어머니 목욕도 시켜야 되고 밥도 떠먹여야 되고 이제는 그 시어머니가 건강할 때 안 해도 되던 일들을 어떻게 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너무 잠도 못 자고 그 시어머니는 막 그 안젤라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면 뭐예요? 시어머니 막 온갖 흉악한 표정을 해가지고 막 죽여야 막 그게 막 더 괴로운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이제 괴롭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안젤라는 과로 하게 됐어. 밤낮 없이 정신적으로, 그렇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뭐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글쎄, 내가 하나님에게 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하나님, 이 시어머니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 의무감과 그 죄책감과, 이제 자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중풍에 걸렸으니까 이제 그 벌도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해진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잠을 못 자서 막 졸리고 막 이러는데, 시어머니 이제 죽을 떠먹였어. 근데 죽을 먹다가 이제 중풍 걸린 사람이 자꾸 옆으로 흐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흐르길래 안젤라가 이제 이렇게 닦아, 손으로 이렇게 닦아드리는데, 이 시어머니가 안젤라 손가락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아파가지고 순간적으로 안젤라가 어떻게 해버렸냐면, 시어머니 뺨따구를 딱 때려버렸어. 시어머니도 너무 놀랐어. 안젤라도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안젤라 생각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다. 시어머니를 중풍 걸리게 하고, 거기다가 뭐가, 어떻게까지 했으니? 뺨따구까지 때렸으니, 시어머니 뺨따구를. 그래서 안젤라는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자기를 벌줄 거다. 그러면서 그 신앙을, 하나님이 믿는 신앙 때문에, 이제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과연 자기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 그게 이제 두렵고 궁금해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벌이라는 거는요, 받을 벌은 빨리 받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댕길 때는 뭐 떠들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때렸다고. 때리는데 주로 이제 손바닥 내면 무슨 자 같은 거 가지고 이제 탁 때리죠. 근데 그게 이제 골마루에 이렇게 한 줄로 쫙 세워놓고 때리는데, 저는 이제 키가 제일 크니까 항상 맨 마지막에 맞아. 그러면 그 학생이 60몇 명인데, 저는 이렇게 손 내밀고 60몇 명이 맞을 동안 저는 기다려야 돼. 그래서 처음 맞은 꼬맹이들은 벌써 맞고 놀고 있어. 난 부러 죽겠어. 나도 좀 제일 먼저 맞아봤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맨 끝에 맞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안젤라도 이게 하나님 과연 어떤 벌을 자기에게 내릴 것이냐. 이게 항상 궁금하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벌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 안젤라에게 어떤 병이 생길까? 자기 생각에도 자기 같은 여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벌 받을 짓을 뭐요? 했으니까 반드시 벌을 주실 거고,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젤라는 일 때문에도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혹사하고 있는 거예요. 혹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벌 받을 만큼 죄를 많이 지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안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뜻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어떤 병이 걸릴까? T세포들이, T세포들이 자기를 너무 혹사시키니까 T세포들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 안젤라는 자기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T세포는 감지하고, 그 다음에 또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왕 받으려면 벌을 어떻게 빨리 받고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T세포들은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이 안젤라는 지금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협조해야지. 그래서 T세포들이 어떻게 뜻에 따라서 안젤라에게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는 아주 심한 관절염, 자가 면역병 중에 일종인 관절염을 걸리게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절이 막 붓기 시작하고 이제 쩔룩거리고 이제 아파서 잘 걷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일석이조나 마찬가지죠. 이제 무릎이 붓고 막 이래서 걷기도 힘들고 하니까 시어머니 간호를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이제 그것도 미안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관절염이 이제 자가 면역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관절염을 일으켜서, 그래서 안젤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뭐요? 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안젤라는 그 성당 안에서 아주 신앙심이 좋은 성도라고 하지만, 안젤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죄 지음은 어때? 벌 주는 조건적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조건적 하나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어. 왜? 죄 지으면 뭐예요? 벌 줘야지. 그러나 여러분, 뉴스타트에서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네. 그 조건적 하나님은 종교적 하나님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는 다 조건적 신을 가르치고, 그 신이 하는 말을 안 들으면 뭐예요? 벌을 주는. 그게 그런 거를 조건적 신, 조건적 신을 믿으면 그런 거를 종교라고 불러요. 그러나 뉴스타트의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를 주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그 당시에 중풍병자들,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게? 쟤네들은 왜 저렇게 중풍에 걸려서 또는 문둥병에 걸려서 저렇게 고생하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중풍이라는 벌을 줬고 문둥병이라는 벌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 중풍병자들을 어떻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선적 하나님으로 보고 있었어?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게 문둥병, 중풍병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인간에게 벌, 형벌을 내려서 걸린 병을 예수라는 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 그냥 고쳐버리니까 열 받아 안 받아? 아니, 저 죄 많은 사람 병을 왜 공짜로 고쳐줘버리냐. 그러니, 그러나 예수님은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인간이 죄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줘서 중풍 걸리게 하고 문둥병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병 걸리고 이런 것은 결국 악령들이 하는 짓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을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기들이 이때까지 믿고 왔던 그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어떻게 부정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를 봤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예수는 뭐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희들, 유대인들이 믿는 조건적 하나님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봐라. 나는 그런 불쌍한 환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는, 생명을 주는, 생기를 줘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다. 나를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끝내 유대인들은 그거를 거부를 했죠.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가 보여주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안젤라도 이제 참 믿음이 좋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이야. 믿음이 좋다고 할수록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야? 조건적이야. 그래서 자기가 시어머니를 하나님하고 한 약속도 어겨버렸고, 시어머니를 잘 돌봐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또 어기고, 중풍도 걸리게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뺨 따고까지 때렸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절대로 벌 주실 것이고, 이렇게 조건적인 하나님을 생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젤라도 결국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관절염에, 자가면역성 관절염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안젤라가 그때까지 믿었던 종교적, 조건적 하나님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은 악령들이, 잡신들이 뭐예요? 하나님인 척 하면서 인간을 속이고, 그래서 돈 많이 갖다 바칠수록 복을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이런 무속적인, 그러니까 무속신은 다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진짜 성경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성경의 신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대로
완전히 무선적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안젤라는,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란 거죠, 이제. 그래서 남편한테는, 안젤라는 자기가 시어머니 뺨 따고 때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안젤라는, 그 성당에서는 고해 성사라는 거 있어. 그것도 안 했어. 왜? 성당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천사 같은, 며느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를 안 해도 그것도 죄야. 그러니까 죄가 이제 어떻게, 막 쌓여. 안젤라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안젤라 신랑이 이제, 아무리 마누라를 병원에 데리고 가도 결국은 무슨 치료밖에 안 받아? 면역 억제제 치료야. 왜? T세포가 변질이 돼서 관절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T세포를 죽여야 돼. 그래야 관절에 염증이 어떻게 가라앉아. 그러면 T세포를 죽이는 면역 억제 치료를 자꾸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암이 발생해. 그러나, 일단, 이제, 그런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래서 관절이 붓고,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면역 억제제 치료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서 아무리 치료를 해봐도, 이게 면역 억제 치료밖에 안 되니까, 이제 안젤라 남편이 한 달 휴가를 해가지고 그 마누라를 데리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젤라 그 시집이 돈이 많아.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비싼 병원, 미국에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싼 병원들이 있어. 근데 그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아무리 써도 결국 나중에 알아보니까 미국서도 결국 무슨 치료, 하는 치료는 무슨 치료요? 면역 억제 치료밖에 없어. 그래서 완전히 이제 실망을 하고, 이거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이제, 휴가 받은 한 달이 거의 이제 다 돼가서 도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뉴 스타트를 가라. 이렇게 했네요. 미국서. 그래서 이제 그 안젤라 신랑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우리 미국에 있는 미국 위마 대학이라는, 거기서 이제 그때 마침 또 이제 KBS에서 방송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까지 와서 뉴 스타트를 하기 시작한 때가, 그때가 1983년인가 84년인가 그랬어요. 이제 그때 드디어, 그때, 그래서 이제, 이제, 안젤라 신랑이 이제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젤라 신랑은,
회사 휴가가 이제 다 끝나가서 한국으로 일단 먼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안젤라 신랑하고 단 둘이 앉아서 그 어떤 상황이냐 그 가정 분위기가 그리고 또 이 안젤라는 특히 이제 시집살이를 하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보니까 이제 안젤라 신랑도 어느 정도 자기 어머니 때문에 자기 와이프가 어떻게 이렇게 병 들었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그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쭉 제가 설명을 듣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류마티성 관절염이면 이거는 자가 면역병이고 자가 면역병은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서 관절을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니까 이게 안젤라는 며느리로서 시집살이를 아주 힘들게 해서 이런 이 병이 왔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제가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신랑은 떠나고 한국으로 이제 안젤라하고 이제 마주앉게 됐어. 그래서 너무 너무 이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살은 그 젊은 여성이라서 참. 저도 위로를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둘이 마주 딱 앉아서, 이제 얘기를 꺼내려고 해도, 이 안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분위기가 아니야. 왜 그럴까? 자기는 지금 누구한테 벌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상황에서는 제하고 의사하고 환자가 소통이 좀 돼야 돼. 제가 위로도 좀 해주고 그래서 입을 안 열어. 입을 열어서 시어머니가 자기를 고생시켰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더 화를 낼 것 같아가지고 벌을 더 받을 것 같아가지고 입을 안 열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집살이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네, 딱 한마디야. 거기서 연달아서 좀 얼마나 고충이 많았고 이런 걸 좀 풀어야지. 그렇죠? 근데 안 풀어. 왜? 시어머니 욕을 하면 하나님이 벌을 더 많이 줄까 봐. 완전히 얼었어. 그래서 시어머님이 그렇게 힘드시게 안 하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 시치미를 딱 대고 전혀요. 남편분한테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상당히 힘들게 하셨다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또 이상하네. 시침이 딱 되고, 마음의 문을, 안 열고.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벌보다 더 큰 벌은, 어떻게, 못 받겠다. 지금도 너무 고통스럽다. 이제 이런 분위기야, 보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돼, 안 돼. 좀 의사와 환자로서 이게 뭔가가 좀 소통이 돼야 돼. 제가 좀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얘기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도통 아무것도 모른다는, 모르고 전혀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소통이 돼? 아, 이거 참 도와줘서 이 병이 좀 낫도록 해주고 싶은데, 예. 네. 이 류마티즘 관절염, 이거 뭐 전형적인, 자가 면역성 병인데, 이거는 마음만 이 속에서 어떻게 바꿔주면, 변질된 T세포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잘 돌아가요. 그러면 되는데, 이게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저도 망망했어요. 아, 속으로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이 자가 면역병이 나을 수 있다. 가만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벌 받을 죄를 안 지을 거야. 이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나쁜 얘기는 절대 뭐요?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야, 그럼 어떻게 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냐.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대화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얘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감는 둥 마는 둥 제가 하나님 좀 도와줘 보십시오. 그런데 번쩍하고 생각이 드는 거야. 성경절이 딱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난 성경절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 6장, 이게 생각이 나. 누가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 하나님은 은혜를, 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여러분도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아마 놀라실 거예요. 모르는 자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악하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성경절이 딱 생각을 나면서, 왜? 제가 이 성경절을 평소에도 아주 좋아했어.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종교적인 조건적 하나님을 보고 착하면 사랑하고, 뭐예요? 악하면 뭐예요? 뭘 준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과 달라야지. 그렇지. 이런 하나님은 나는 좋아. 이래서,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심이라. 이거를 안젤라한테 딱 보여줬어요. 안젤라가 이렇게 보더니, 놀래가지고, 어머, 안 믿어지는 거야.
지금 자기는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 하고 뺨 따고 때려서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벌을 내려서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걸 철석같이 믿는데 하늘로 딱 보니까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하신대. 와, 그러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저를 한참 뚫어지게 보고 그러면서 숨을 못 쉬고 있다가 하고 안도의 한숨이 탁 나온 거야. 하나님이 나같이 악한 여자, 시어머니 뺨 따고 까정 때린 나라도 사랑하신다고. 네. 그러면서 성경을 또 보고 또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또 성경 보고 제 얼굴을 보고 자, 그러니까 지금 안젤라는 반신반의하고 있어. 이게 정말일까? 이게 진짜로? 이게 뭐 잘못 기록된 게 아니야? 그 이거를 재확인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지금 안젤라는 이걸 보고 한숨을 놓은 거야.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 같은 여자도 사랑하시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인데 이제 잘 믿어지지가 뭐예요?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어. 하나님, 이거를 재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성경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딱 생각이 났어.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열두 제자를 다 데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 중이에요. 이 마지막 만찬이 끝나면 예수가 잡혀갈 거예요. 자,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지금 누가 열두 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고 하는 한 제자가 어떻게, 배신을 해요. 그래서 예수가 체포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작전이 다 짜져 있는 거를, 예수님은 그 가롯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가 오늘 저녁 체포될 것을 알았게 몰랐게 알았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알았는데, 여기 제자가 본래 예수님이 열두 제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제자, 가롯 유다가 자기를 배신한 것도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미리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배신한 놈을 마지막 만찬 때까지 같이 식사하고 싶을까? 네, 저 같으면 안 해. 열한 제자만 초대하는 거지. 이미 배신을 한 제자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 가롯 유다까지도 어떻게 초대했어.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했어, 안젤라. 그러니까 안젤라, 그러네요. 와, 자, 그들이 이제 먹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뭐요?
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 열두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각각 예수님한테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래, 너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줬어. 그런데 11명의 제자가 다 저는 아니지요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는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누구만 남았어? 가룟 유다만 남았어. 근데 유다가 어떻게냐고 보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저는 아니지요. 얄미워, 안 미워? 제가 예수님 곁에서는 그 놈의 새끼 그냥, 응? 볼태기를 하나. 얼굴에 철판 깔아서 이 자식아? 그래서 그 가룟 유다도 모른 척함. 저는 아니죠. 그렇게 물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를 파는 유다가 이르되, 선생님이요, 나는 아니지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말하였다. 너다, 이런 얘기. 그런데도 나가 이 새끼야 안 그래. 안 쫓아내. 그들이 제자들이 계속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뭐예요? 내 몸이니라. 네. 또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 포도주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어떻게 마시라. 이것은 뭐다? 이 포도주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가룟 유다 안 쫓아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안젤라한테 얘기할 때, 너희가 누가 이것을 마시라? 다 마시라. 가룟 유다 쫓아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 이거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흘리는 피인데, 심지어는 누구의 죄까지도? 가룟 유다의 죄까지도. 그래서 가룟 유다 거기 앉아 있는데, 너희가 다 마시라. 12명 다. 제가 예수님 곁에서면 뭐라 그랬게?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가룟 유다, 너는 꺼져. 예수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제가 이거를 탁 설명을 하니까, 어머, 안젤라 어떻게 할게?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젤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죄를 사해주는 예수님의 용서의 피를 자기는 마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누가복음 6장의 성경 구절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뭐예요? 인자로우신 분이고,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악해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자기가 구원하는 구원의 대상에서 어떻게 제외하지 않고
다 마셔요. 내가 다. 12명 다. 그래서 이 안젤라가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응급결에 안젤라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박사님, 그러면 저도 마실 수 있네요. 저도 마실 수 있네. 그래서, 안젤라 씨가 혹시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죄를 지으셨나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준 안젤라보다 나쁜, 아니, 가룟 유다보다 나쁜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이 순간에 안젤라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자기는 이 관절염이 하나님이 벌을 줘서 걸린 병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자기같이 그렇게 한 여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젤라님. 그래서 막 엉엉 우는 거야.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 즉, 종교적인 조건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으로 돌변했습니까? 네, 조건적인, 자기 같은 나쁜 여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 새로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막 엉엉 울면서 이제 말하지 말라 그래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는 어떤 여자였다는 것, 시어머니 얘기부터 나와서 뺨 따고 때린 얘기까지 다 부른 거야.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 안젤라가 이제 해방됐네요. 무엇으로부터 해방됐어? 죄책감으로부터. 항상 누군가가 안젤라한테 뭐라 그러고 있었어. 네 죄 때문에 너는 나쁜 년이야.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 줄 거야. 그래서 이게 이 관절염이 네가 받은 벌이야. 그거는 누가 안젤라를 속인 거예요? 네, 잡신들이 안젤라를 속인 거예요. 안젤라. 네. 그래서 안젤라는 와,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이 갑자기 안젤라의 마음속으로 어떻게 확 쏟아져 들어오니까 생기가 넘치게 안 넘치게. 와, 네, 생기가. 여러분, 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안젤라는 그 다음날부터 밥이 맛있어지고 막 엔도르핀이 나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 통증도 거의 사라지고 그 안젤라는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T세포가 막 유전자가 확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T세포, 변질된 T세포가 관절을 더 세게 공격할까? 이제 관절을 약하게 공격할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관절염이 급진적으로 낫는 거야. 샥 회복하면서, 예, 네, 한 4, 5일 만에 안젤라가 드디어 걷기 시작.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20일 동안에, 그때 미국서는 20일 동안 했어요. 누구든지 일단
오셨다면 20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그 20일 동안 있으면서 타나버렸어. 이제는 1시간, 2시간 걸어도, 여러분, 구경 댕긴다고 이 운동 시간을 희생시키지 마세요. 지금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 너무 관광 시간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내가 착실히 운동을 했다. 그게 가만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좀 관광 시간을 좀 이렇게 모래사장 걸었어요. 예? 모래사장 걸었어요. 예? 모여서 모래사장 모래 밟았어요. 그 뭐 얼마나 걸었죠? 한 시간 걸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착하네. 근데 게으름 피지 마세요. 아시겠죠? 운동은 착실히 해야 돼. 구경 가도 바닷가에서 꼭 걸을 만큼 걷고. 그렇게 한다면 좋아. 김병원 선생님이 없어서 여러 바위를 못 갔어요. 자, 오케이. 됐어, 그럼.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젤라가 그 당시에는, 그 강의를 들으려면 뭐 유튜브 같은 거 없었어. 그때는 이민 가방 같이 큰 가방에다가 VHS. 생각나요? VHS. 그때는 무슨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빌리러 가야 돼, 가게. 요즘 그런 게 싹 없어졌잖아. 거기 가면 이제, 그거, 영화 한 편이면 한 세 개, 네 개 돼. 그거 이제 들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그래서 그 20일 동안의 강의를 전부 뭐예요? 사가지고 그거를 들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냐고 하면, 이제 며느리가 아파서 미국 가고 없으니까, 간병사를 이제 돈 주고 구한 거야. 그런데 이 간병사가 아주 나쁜 사람이야. 간병사도 딱 와보니까 이 환자 성질이 더럽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때려야 되겠어. 그런데 이제 왜 때려도 되는 게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이래서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고 하면 자기가 이제 시어머니 생각에도 자기가 며느리를 병들게 한 거야, 하는 거요. 못 살게 구른 거야. 근데 시어머니도 인간이라 죄책감이 들은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게? 자기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중풍 걸리게 하고, 그랬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간병사가 와서 때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죄가 많아서 이런 나쁜 간병사를 보내가지고 벌을 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 거를 종교라고 그래. 그런 종교는 가질 필요 없어. 그런 조건적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전자하고는 유전자한테는 해로 생기를 줄 수 없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안젤라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거야. 회복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시어머니
이 방에다가 이제 그 설치계를 설치해가지고 어머니 간병사 안젤라 뭐라 했나 어머니 자기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간병사 내 보내겠습니다. 어머니를 제가 돌봐드리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시어머니 어떻게 될게? 좋아가지고 막 응 우는 거야. 안젤라는 이 시어머니가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런 사람은 고생을 좀 해봐야 돼. 그렇죠. 막 안젤라가 얼마나 고맙겠어. 막 감동을 받은 거야. 안젤라의 사랑에 며느리의 사랑에.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회복되겠어 안 되겠어. 그리고 이제 뉴스타트 강의를 틀어서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아파서 미국을 갔다가 이렇게 뉴스타트 프로그램하고 완전히 낫구나. 그래서 시어머니도 여러분 그 강의를 통해서 안젤라가 뉴스타트에서 만났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안젤라 그 이제 놀랍게도 뇌세포가 재생을 시작해가지고 일어나 앉을 수도 있게 되고 이제 말도 어눌하지만 발음도 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깝게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드디어 지팽이를 짚고 어떻게 안젤라가 부축하고 이래서 같이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고부간의 관계가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도 변했게 안 변했게. 그래서 이제 안젤라하고 시어머니가 참 좋은 사이로 변했고 결국은 안젤라가 시어머니를 변하게 해보겠다는 것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결국은 누가 누구를 만나면 돼. 안젤라나 그 시어머니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면 병도 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거부 간의 갈등도 완전히 해결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사랑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안젤라가 낳은 것은 다 뭐 때문에 낳았어요? 너희가 이 잔을 다 마시라. 그, 조건 없이. 가룟 유다, 너는 빠져, 이 새끼야.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생기가 되고,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전자는 회복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